대한민국에 그리고 성남에 계속 남겨서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하나의 그 지표로. 그 상권도 문제고 거기 계셨던 분들도 문제고. 스윗 성남 시티에 올라온 SNS에 라디오 부스도 이거 괜찮습니다. 왜냐면 이 사진이 있었으면 이제 신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. 일회성 흰소로 반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성남의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. 저도 신해철 씨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인데요. 이 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무척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즐기러 오는 저희들이나 여기 입주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같이 좋은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